테라 고르시길래 프로토스 골랐습니다. 원래 풀토가 테란 상대로 좋아가지고 풀토 하는 게 좋아. 빨부는 풀토가 갑이에요 진짜. 근데 그런 풀토 상대로 테란으로 막 풀토 잡아주는 그런 테란들은 진짜 잘하는 테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.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상대방 테란 하셨는데 잘하실 것 같은데 왠지. 해보면 알겠지. 이번에는 캐리어 한번 해볼게요. 캐리어, 캐리어 빌드 한번 가보자. 3대 카드에서 캐리어 한번 해보자. 괜찮을 것 같아. 3렉을 가도록 할게요. 아니다, 아 3렉 가자. 늦었다. 2렉으로 갈라 했는데 3렉 가야지. 일단 위치가 대각 위치라서 3렉을 가도 나쁘진 않아요. 소스가 헤라상이 위치가 대각이다 보니까 3렉을 가는 것도 뭐 나쁜 판단은 아니야. 근데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은 상대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8배로, 9배로 요런 러시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겠지만 보통 그런 러시 잘 안 하거든요. 입구 쪽에다가 칼을 하나 짓고 정찰을 떠나보겠습니다. 해눈 하나 앉아서 지금 보고 입구 쪽으로 가시고요. 근데 아무래도 바로 캐리어를 넘어가는 거다 보니까 캐논을 좀 아끼지 말고 팍팍 지어놔야 될 것 같아요. 캐논을 시간을 벌어야 되거든요. 3렉이 활성화 될 때까지. 아 왔어. 아 들어왔어. 저쪽으로 오는 거 보니까 위치가 이쪽 여기 부분인 것 같은데? 아 없었죠. 아 야 프로가 정신 차려. 여기네. 보자. 바이오닉인 것 같긴 한데 길드를 봐야 될 것 같아. 아카데미 매너파일러나로 왔습니다. 아 제발 못 지었다. 배럭이 좀 많은데요? 하나 둘 셋 넷. 5배럭이에요 5배럭. 뚫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? 캐논 많이 줘야 돼요. 네. 아끼지 마세요 캐논. 어차피 300이기 때문에 자원은 금방금방 모인단 말이에요. 캐논 아낄 필요 전혀 없어요. 게이트로도 막았고 파일런 하나 봐. 혹시라도 이 파일런을 막 점사해가지고 업하드 시킬 수도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 주변을 한번 샅샅이 한번 뒤져보세요. 몰래 배럭이 올 수도 있습니다. 뭐야 이거 몰래 SCB야? 여기 캐고 있는 거 맞나? 저 캐는 게 좀 애매하다. 뷰얼코어 뷰얼코어 짓고 바로 캐리어로 넘어가지. 이거 뚫을 생각이었나봐 진짜. 아 무서워.
테마카 빨리 지어야지. 아니 테마카래 이거. 플리피콘. 실드 개발대. 업그레이드. 여섯 개 정도면 충분하겠죠? 어, 뚫고 왔나? 어, 뚫는다, 뚫는다. 어, 야, 설마 이걸 뚫어? 이걸 뚫겠다고? 이게 뚫리면 말도 안 된다, 진짜. 캐논이 몇 개인데. 뚫으면 말이 안 되지, 그럼. 어, 근데 엄청 많아. 와 진짜 무섭게 돌진하시는데. 그럼 이제 그만 뽑아드릴게요. 75마리 정도 뽑았네. 아 비켜 나스지기. 공업 돌리고요. 일단 이제 캐리어를 뽑을 준비합니다. 돈 좀 모아서 한꺼번에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어 탱크 왔다 탱크. 아 개빨리 오네. 시즌보다 아직 별나 멀겠지. 시즌보다 좀 걸려요. 캐논 지어가지고 시간 벌어야 되겠다. 다크 템플로 뽑았어야 되나? 다음에는 다크 템플로 뽑아서 시간 좀 벌어야 되겠다. 제가 바로 이렇게 캐리어 가는 거는 보통 1대1에서는 잘 안 해봐가지고 애매하네. 애매 많이 해봐야 돼. 띄엄띄엄 즐기고 시간 벌어야 돼. 왜냐면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. 캐리어 나올 때까지. 띄엄띄엄 짓는 이유는 탱크의 그 스플래시 데미지로 인해서 주변에 붙어있는까지 다 터지거든요. 그래가지고 띄엄띄엄 짓는 거예요. 또 한 번 더 돌려. 깨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려. 이렇게 캐리어 나왔다. 비록 아직 빗발이지만 시간은 나왔다. 2% 채우는 시간까지 벌어야 돼. 어, 나 있을 수 없어. 아, 인터넷도 채우는게 시간이 많이 걸려. 인터넷도 빨리 나와라. 돈이 없어. 미니어를 부르고. 안녕, 캐리어 왔어요. 반가워. 저 떴습니다. 빨리 돌아가세요, 집으로. 캐리어 떴다고. 인터셉터가 많이 아직 부족해가지고, 마린한테 많이 얻어봤네. 공일업이 안 됐어요, 마린이. 그래서 무서울 건 없을 거예요. 공일업이 됐으면은 좀, 인터셉터가 더 잘 터져가지고 무서웠을 텐데, 공일업 안 돼도 무서웠어요. 하지만, 다크 템플로 뺐다는 거예요. 혹시 이틀 말고, 썰어버려. 잘 썰었어. 아, 미네랄이 부족하네. 근데 미네랄이 부족하다고 해서
가스를 안 파면 안 돼요. 가스 파야 돼. 미네랄은 어차피 계속 모이거든요. 가스도 모이긴 하지만 미네랄은 더 빨리 모인단 말이야. 아주 가면 잠깐만 잡아. 인터셉터 더 채워야 돼. 인터셉터 너무 없어서. 아직 다 안 차서 그래. 안 차서. 채우고 싸워야 돼, 캐리어를. 아, 마린이 근데 저질적으로 부족하네. 오지 마세요. 저 이제 인터셉터 많이 채웠다. 안돼요. 이제 안 부족하죠? 미안해, 이제 마린도 안 부족하죠? 거기도 보니? 거기도 안 됐어. 까보니? 싸우자. 캐리어 한 분도 됐다, 이제. 갑시다. 이제 바로 가면 될 거예요. 상대방 거의 오리서 공격이었기 때문에 병력이 있어봤자 뭐 마린이랑 탱크밖에 없겠죠. 자, 캐논이 시간을 잘 벌어줬어요. 다음에 할 때는요, 그냥 다크를 좀 빨리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나중에 1대1 만약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. 돈을 얻었네 하면서 태클을 가면서 다크를 좀 빨리 타고 그냥 쭉 가. 쭉 가서 그냥 화면에 점사하고 레이스 있는데 비디오 하네요. 네. 뭐래 뭐래. 자, 수고하셨습니다.